안녕, 여사님과 팀입니다. 오늘은 그림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지사님이 물총을 줬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누나랑 물총놀이를 했다. 옷이 흠뻑 젖었다. 재밌었다. 네, 그림 선생님과 뚜둔뚜둔뚜둔 물총. 여기서 누가 있을까요? 물총사 초가인 것 같아요. 네. 그좀 여기에서 아디스하고 있으면 가슴. 네. 엄청나게 재밌었어요. 우리 한방 인도에서는 물총놀이가 최고. 너무 더우니까. 여름이 되면 엄청나게 더워져요, 인도는. 엄청나게 더워지면 안 되는데. 내 피부 타는데. 선크림 발라야죠. 로션이랑. 오늘 너무나 재밌습니다. 라이트. 글라스. 미쳤. 네, 이제는 OX 퀴즈를 해볼게요. 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네, 20도를 탔습니다. 네, 퀴즈를 내볼게요. 시사님이 총이 좋다. 1, 2, 3, 쌍, 옹, 뇽, 주잉, 프라잉, 10. 네, 10초를 탔습니다. 네, 총이 주지 않고 물총에서 주죠. 이제 또 내겠습니다. 권사님이 물총이 좋다. 1, 2, 3, 4, 5, 6, 7, 시간 쪽 아웃. 시간 아웃. 네, 세 번째 문제. 아이, 두 번째가, 두 번째. 네, 정답은 X. 집사님. 네, 이번에는 집사님이 부처에 줬다. 기분이 1, 2, 3, 4, 5, 6, 7, 네, 정답은 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누나랑 물총놀이를 했다. 1, 2, 3, 4, 5, 7, 6, 7, 네, 정답은 오, 누나랑 물총놀이 했습니다. 빵빵빵. 네, 이번에는 다른 그림일기를 읽어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새로운 선생님이 왔다. 이름이 뭐였냐면 나지아였다. 나지아 선생님이랑 뭐를 했냐면 힌디 수학을 했다. 재미있었다. 끝. 네. 오엑스 퀴즈 하겠습니다. 네, 이 둘이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네, 오엑스 퀴즈 하겠습니다. 네. 퀴즈. 오엑스 퀴즈. 네. 선생님이 왔다. 1, 2, 3, 4, 5, 6, 7, 8, 9, 10. 네. 정답은 박스. 새로운 선생님이 왔어요. 네. 이번에는 그것을 퀴즈 말고 책 읽어 드릴게요. 네. 책을 가져왔습니다. 아기 물방울의 여행. 이거 드릴게요. 뒷판에 오래오래 가뭄이 들었어요. 아기 풀무치는 몹시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먹을 물이 없었어요. 바람님, 나는 물이 되고 싶어요. 내가 죽으면 물이 되게 해주세요. 아기 풀 묻히는 지나간 바람에게 빌었어요. 아기 물 묻히는 죽어서 땅 속 깊이 묻혀졌어요. 깊은 땅 속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기 풀 묻히는 소원대로 물이 되었어요. 너도 이리 와. 우리와 함께 흐르자. 흐르는 물이 아기 물방울들을 불렀어요. 아기 물방울들은 다른 아기 물방울과 하나가 되었어요. 어느 날 아기 물방울은 땅 위로 올라갔어요. 퐁퐁퐁 산에서 소산하는 올타쌤이 날아왔어요. 아기 물방울은 아래로 흘러내려갔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아기 물방울이 말했어요. 응,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야. 다른 물방울들이 말했어요. 아기 물방울은 골짜기 아래로 흘러났어요. 야, 시원하다. 시원한 물이다. 송사리가 아기 물방울을 꿀꺽 삼켰어요. 뻐끔뻐끔. 아기 물방울은 아가미로 다시 빠져나왔어요. 송가리는 왜 물을 마셨다가 뱉지? 아기 물방울이 물었어요. 응, 송아리는 그래야 숨을 쉴 수가 없어. 다른 물방울이 대답했어요. 물을 안 뱉으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송아리. 아기 물방울들이 큰 강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콘두박을 질러 외쳤어요. 아유, 무서워. 아기 물방울들은 겁이 질렀어요. 놀라지 마. 우리가 금방 전기를 만들어 냈어. 다른 물방울들이 말했어요. 정말 어떻게? 아기 물방울들이 말했어요. 응, 수영. 발전 소리 나왔거든. 다른 물방울들이 대답했어요. 수박이 물을 줘야겠어. 두런두런 사람들이 소리가 들렸어. 첨벙 아기 물방울은 물통에 실로 올라갔어요. 철철철 아기 물방울은 수박이 떨어졌어요. 아시원해. 수박잎 뿌리로 아기 물방울을 빨아들였어. 아기 물방울이는 줄기를 타고 수박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기 물방울이는 오래오래 수박 속에 머물렀어요. 통통통, 야, 잘 익혔다. 사람들이 수박이 두드려면서 말했어요.
수박이 갈라졌어요. 와삭와삭, 사각사각. 사람들이 수박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기 볶음밥 되는 사람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볶음밥이 지나 빨간 핏줄로 들어갔어요. 아기 볶음밥 되는 깜깜한 문 속에 흘려다녔어요. 아기 물방울은 땅구멍으로 빠져 나왔어요. 아기 물방울은 땀이 되어 살까지 맺혔어요. 아유 더워. 사람들은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기 물방울은 몸이 점점 가벼워졌어요. 아기 물방울은 훌쩍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아기 물방울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유 추워.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추워졌어요. 우리 함께 모이자 물방울들이 옹기종기 모여들었어요. 아기 물방울들은 구름이 되었어요. 물방울들은 자꾸자꾸 모여들었어요. 물방울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후두두룩 물방울들이 비가 되었어요.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기 물방울들도 비가 되어졌어요. 아기 물방울은 바다로 떨어졌어요. 바다는 무척 넓었어요. 내가 바닷물이 되었나 봐. 아기 물방울은 바닷물이 된게 자랑스러웠어요. 네, 끝났어요. 네, 오늘은 일기랑 책을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